상품권 팟빵 찐 애청자는 바로 나! 구독과 좋아요, 공유, 클릭! 네. 자, 오늘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심연구원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바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어제와는 다르게 지금 후장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하고 코스닥이 여전히 강한 흐름입니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의 이슈에 혹은 어떤 것들에 반응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금일 국내 증시는 이제 미증시가 미중 무역 막차를 우려 속에 좀 하락 마감하면서 이에 좀 장초반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미국 상원에서는 최근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좀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언급이 되었고요. 이러면서 미중 간의 무역 막차를 우려가 다소 높아지면서 미증시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무역 마찰에도 크게 이제 불구하고 좀 낙폭을 좀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외국인의 좀 적극적인 선물 순 매수 속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뭐 아직까지 미중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일 의약품, 그리고 전기가스, 보험업종 등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반면 오늘 이제 운수창고와 종이목재, 건설업 등의 이제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이 계속해서 강한 순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도 오늘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도세에 나섰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이제 전일 달러 약세를 반영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앞두고 있어서 움직임이 제한되며 1224원대를 좀 기준으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네. 1220원대의 움직임 얘기가 됐군요. 어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어떤 그 내용 중에 원유 수요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별로 안 좋게 나온 것 같네요. 수요 쪽 좀 보자고 했는데 수요 더 내린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전일 EIA가 5월 단기 에너지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EIA는 전월에 이어서 수요 전망을 좀 재차 하향 조정을 했고 올해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 한 810만 배럴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이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건 결국 이제 공급 측면에서 저유가로 비오펙 산유국이 산유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들이 언급이 되면서 영향력이 좀 제한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러시아나 미국, 캐나다 등의 이제 주요 산유국들의 산유국 감소가 좀 주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1년에는 아무래도 뭐 유가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비오펙 산유량이 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일 기업들이 좀 유가에 민감한 만큼 2020년에도 좀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한 점이 이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일 국제 유가가 일부 오펙 산유국들의 좀 산유량이 추가 감산을 좀 나선다라는 소식이 보도됐던 가운데 미국의 산유량 감소 기대가 좀 이어지면서 저희 유가는 좀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수요가 뭐 어쩔 수 없다면 공급 단위에서라도 뭔가 행동이 좀 필요로 한데 그런 점이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유가는 크게 걱정 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미중 간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장 상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경제 재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더 악재다. 그럼 상황이 안 좋다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제 재개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오히려 그게 낫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정신없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그런 이슈들도 많고요. 일단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못 들었네. 네네. 이게 어제 S&P 500 지수의 네.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일단 뭐 조기 이게 파우치 이제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이 독립 이제 뭐 조기 이제 경제 재개를 하면 그 재차 확산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도 다 조기 재개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을 했거든요. 근데 특이했던 거는 하락폭이 거의 제한됐어요. 그리고 횡보. 그만큼 시장이 강세를 좀 보인 게 특징이고요. 이 장 막판에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여기에서
일단은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일부가 미국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조사 제재하겠다.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나오면서 좀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별로 안 빠졌죠. 네. 물론 이제 하락폭을 좀 키우긴 했지만. 그러니까 좀 반응이 어떤 이슈에 더 세게 반응하는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리고 나서도 옆으로 횡보했어요. 장 막판에 빠진 거는 다른 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 위주로 많이 밀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국 증시가 2% 넘게 내외로 이제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던 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부 소매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죠. 패닉에 빠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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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초반에는 이제 반응을 안타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누군가가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매물이 매물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패닉에 빠진 건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는 거죠. 자, 그런 말은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매물이 출회됐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점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처음에 하락 출발을 했죠. 네. 하락 출발한 이후에 약간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횡보하다가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 거기다가 미국 공적연금 같은 경우 중국 주식 사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일단은 그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이 한 번 더 나왔고 그 흐름이 이제 지금 시장에. 네. 그러면 중국 증시는 확 밀렸어야 되는데 중국 증시는 네.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낙폭을 축소했고 결국 상승률을 성공을 했어요. 네, 네. 시장에서는 의아하죠.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악재성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 반등을 주네요.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딱 살펴보면 백신, 그 다음에 식품, 주류 이런 것들은 상승을 한 반면에 네. 그 우리 이제 뭐 그동안 언택 뭐 이런 거 있죠. 5G 이런 것들은 다 밀렸어요. 결국은 많이 오른 종목 떨어지는 거였나요? 근데 이제 심천지수 예.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 기술주의주로 네. 움직이는 심천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뭐 네.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개별 종목들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뛰고 있거든요. 네, 네. 미국 증시도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바이오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나스닥만 1% 넘게 상승을 했었던 엊그저께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IT 업종 위주로 중국 증시는 밀렸어요. 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 그쪽은 밀리니까. 가장 피해를 보이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안 했다기보다는 반응을 했는데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 ASCO 임상 그 학회의 초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백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튀었거든요. 결국은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을 또 뭐 중국 증시를 좀 따라가고는 있지만 이 흐름 자체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쪽에서 강세폭을 확대했던 게 중국 증시의 강세를 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올라갔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별 볼게요. 연기금 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차익 거래가 이제 예.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소위해서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거 프로그램 예. 매수 중에 네네. 이제 일부 차익 거래가 있는데 그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 검은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이고 네. 이게 이제 연기금 등인데 이제 그쪽이 이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선물에 의해서 이게 시장은 지금 현재 그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그냥 특별하게 이게 방향성 없는 가운데 일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일부 테마성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가 네. 뭐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 그 무조건 다 할래
무조건 그 공장 돌릴래 발표를 해버렸어요. 100% 다. 이제 100%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증가할까봐.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일부 종목들,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이슈도 같이 합쳐지고 그러고 보니까 좀 쉬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꺼번에 강세로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가. 지금 보니까 현재 그 중국이나 미국에 강했던 섹터들 다 코스닥에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코스닥 자체가 이거 저거 호재를 보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오늘도 계속 유지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